안녕하세요. 신앙송 팟캐스트 살며시 한편 살며시를 진행하고 있는 신앙송 팟캐스터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코스모스 한들한들, 가을꽃 향기 가득한 청고마비의 계절, 그리고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가 있는 가을, 풍요로운 시기에 음식을 주제로 한 신앙송을 준비했습니다. 고양시 거주 문학평론가 이무기 선생님의 글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시를 쓴다와 시를 낳는다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형 문학론, 창조적 유기체로서의 예술 작품 관점에선 더욱 그러하다. 안상학 시인의 속 깊은 시집 남아있는 날들은 모두가 내일을 틈틈 읽는 중인데 눈에 띄는 시가 있다. 안동식혜. 안동 지역 고유의 전통 음식들을 시 창작 소재로 삼은 작품 헛제삿밥, 간고등어 등도 이른바 이야기시 형식을 취하며 유별난 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안동식혜는 그보다 진일보한 작품으로 서사성과 시적 직관이 깊고 자연스럽게 어울려 시 작품 자체가 시간의 흐름을 내장한 채 은연중에 저 스스로 살아있는 유기체적 존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어릴 적에 맛들인 고향 음식 맛의 기억과 경험은 무의식적 본능을 이루는데 안동식혜 맛은 안상학 시인의 무의식이면서도 결국 시의 무의식을 이루게 된다. 이 시에서 특히 시어의 토착어 운용이 주목되는데 시인이 즐겨 쓰는 안동 지역 고유한 방언들은 희귀해서가 아니라 시의 무의식과 시의 고유한 존재감을 살리기 위한 깊은 배려로 풀이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지역 고유의 토착 음식을 시적 소재로 삼아 토착 방언의 능수능란한 구사를 통해 높은 시적 성취를 보여준 시인으로는 단연 시인 백석일 터인데 안상학 시인은 안동식혜에서 달리 토착 음식 이야기를 소재 삼아 잊혀진 공동체적 삶을 소환하여 반축해하고 더 깊게는 시가 자기를 낳은 시인과 독자 사이에서 어떤 창조적 조화를 부리는 고유한 유기체적 특성을 은밀히 발휘한다. 표준어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안동지역 토착어들이 한껏 자아내는 생생한 정황 속 의식과 감각의 흐름은 시인의 사적인 무의식적 본능의 경계를 무화시키고는 시 스스로가 시적 본능과 무의식을 가진 고유한 유기체적 존재로서 화생하는 신기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 시의 특징적 형식인 시문의 종결 어미가 사라진 점도 표면적으로는 시인의 기억과 의식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면서도 이면적으로는 그 비종결성의 흐름은 시의 무의식을 낳고 유기체로서 시적 존재의 가능성을 낳는 것이다. 유형 문예론의 사유, 기본 시각 7. 네, 이상은 이무기 문학평론가님의 SNS에 게재된 글을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청고마비의 계절, 그리고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가 있는 가을, 풍요로운 시기에 음식을 주제로 한 신앙송을 준비했습니다. 음식 중에서도 특히 지역 고유의 토착 음식을 소재로 한 시, 백석 시인의 국수와 안상학 시인의 안동식혜 두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국수.
백서. 눈이 많이 와서 산에새가 벌로 나려 먹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꽝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양지귀 혹은 능달조 외따른 산옆 은댕이 예대가리 밭에서 하룻밤 뽀얀 흰김 속에 접시귀 소기름 불이 뽀얀 부엌에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 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볕 속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지붕에 마당에 우물 등덩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연이 하룻밤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에 그득히 사리워 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 엎여서 기려났다는 먼 옛적 큰마니가 또 그 집등세기에 서서 자채기를 하면 산넘의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수모래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춧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상꽁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냄새, 탄수 냄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냄새 자욱한 더부욱한 삿방, 쩔쩔 끓는 하루구틀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안동식혜 안상학 일찍이 어메 없이 자란 나는 당연히 우리 집 식혜 맛을 알지 못해서 어쩌다 그것이 땡기는 겨울날이면 내 그리움은 구름재 넘어 마덤의 집을 기웃거리곤 하는데 그 어느 맵찬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러 큰 집 가는 길에도 여느 차례 음식보다 먼저 떠오르곤 하던 식혜 차례 음식상 물리고 나면 한 보식이 남겨 나오던 그것 살얼음 사각대는 맑고 발그레 싹싹한 생강과 고춧가루와 엿지름을 한 대 홀 버무려 걸러 짜낸 물에 뽀얀 찹쌀과 노리끼리한 차좁쌀로 쪄낸 밥알 사이사이 깍둑썰기를 한 묵구 조각들이 서성이는 그 위에 채를 친 밤과 땅콩 몇낱 고명으로 올린 고소, 시원, 달콤, 매콤, 얼콤한 그 맛은 대개 부뚜막 외진 곳이나 뒤란 축두막 위에서 얼거니 녹거니 하며 종래에는 새콤한 맛까지 드는 것으로 설날부터 보름까지 날매동 다른 맛의 깊이를 더해 갔는데 세배 다니는 집집 매동 맛도 생김새도 하나같이 달랐는데 세월은 턱없이 흘러 겨울을 건너는 중 어쩌다 낯선 타관을 떠돌거나 고향에 있어도 쓸쓸하고 차가운 밤이면 문득 떠오르곤 하는데 기중 생각나기로는 구름재 넘어 마더메 집 부뚜막이나 뒤란 축두막에 자리 잡은 것으로 마음은 벌써 달큰한 항아리 곁을 허리대곤 하는데 그래도 고것과 같이 떠오르는 손맛의 주인이 어메가 아니고 마더메여서 다행한 일이라고 골백번 생각하며 그리움을 재우 달래나 보는 것인데 그곳 참 시 한 편 살며시와 함께 편안한 시간 힐링의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윤동주 시인의 가을이라는 테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